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의학에서 비증과 역절풍이라 표현하는데 비증은 저리다와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고 역절풍은 관절의 마디마디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절을 덮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관절의 부종 경직 및 변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관절과 심지어는 턱관절이나 목관절까지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현재 다양한 계층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40대에서 60대 중년 여성들에게 매우 흔하며 남성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중년 여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평소에 순환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외상으로 인한 충격, 바이러스 감염, 잘못된 산후관리, 겨울철 면역력이 급화될 때 풍한 습사로 약해진 틈을 타서 관절에 어혈이 생겨 발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으며 초기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 관절 통증은 온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뼛속까지 침범하여 아픈 것이 낮에는 덜해졌다가 특히 밤에 더 심해지면서 범이 무는 것 같이 몹시 아프다고 하여 이를 백호역절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뼈마디가 자주 퉁퉁 붓고 아프며 30도 이상의 열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운동장애 및 입이 바짝바짝 자주 마르면서 때론 손가락마디를 비롯한 작은 뼈마디 관절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뼈마디가 뻣뻣하여 다리를 굽히기 힘들어하며 가슴 알랑거림과 숨이 한 번씩 차오르는 증상, 피부에 홍반이 생기면서 혀가 붉어지고 누렇고 기름때가 낀 것 같이 됩니다. 만약 치료를 하지 않고 만성이 되도록 가만히 놔두고 버티게 된다면 관절을 지탱하는 뼈가 자꾸 녹으면서 골절이 약해지고 관절 변형 및 뼈속이 비게 되어 골다공증 원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관절염은 환불을 찬 곳에 노출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며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불을 속게 해 통증이나 염증을 더 강하게 유발하게 되므로 적절한 운동과 산책 및 휴식을 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염 환자는 평소에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를 주로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꽃차나 녹차, 율무차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약으로는 해열과 진통 소염작용이 있는 프레드니졸론과 아스피린, 로이마산 히드로코르티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출혈과 뇌졸중, 신장 및 간 손상 등의 위험성이 보고되어 과다 사용 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적은 천연식물의 고찰과 실험이 많이 연구 중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류머티스 관절염 및 퇴행성 관절염을 깨끗이 치유하는 약초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방의 감초처럼 각종 만성질환과 여러 합병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황기입니다. 황기는 각종 임상과 논문 처방법 등의 수많은 실험을 거쳐온 엄청난 약효를 지닌 식물로 인체 모든 도끼를 빼내고 상처가 난 부위에 새살을 돋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과 적혈구를 증가시키는 조혈제로 쓰이며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특효제로 쓰입니다. 임상시험에서 40세 이상 관절염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환기 추출물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환기를 복용한 환자들 대부분이 연골과 활막인대, 힘줄 근육, 관절낭 등이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었고 특히 관절염 통증은 44.7%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무릎관절 기능은 38.2%가 개선이 되어 각종 관절 기능의 지표에서 효과가 입증이 된 셈입니다. 환기는 단일보다는 지치와 함께 이 두 가지를 배합했을 때 연골 보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골관절염 억제 효과가 매우 우위적으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기 관절염 법제 방법은 환기와 지치를 짧게 가루로 만들어 7:3 비율로 혼합하고 하루 한 스푼씩 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이때 체중 60kg 위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복용량은 2.25g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릎관절통이나 요통, 견갑골이 있는 사람은 환기를 술에 담궈서 먹으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기는 독성이 적어 매우 안전한 약재로 여겨지지만 개인 체질에 따라서는 발진과 가려움증 등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니 이 점 주의해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골담초는 달면서 맵고 평하며
작용 부위는 폐와 비장에 들어가는 약재로 시골 집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 88명을 골담초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완치가 53명, 좀 나은 환자 31명, 효과가 없는 환자는 단 4명으로 96%가 넘는 높은 치료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는 관절 아픔 54명에서 가슴 두근거림 현상이 11명이 없어졌으며 피부 방전과 결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3일에 7명에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가렵다가 2일이 지나서 없어졌는데 이런 예에서 특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절염 법제 방법으로는 골담초 뿌리 37에서 74g에 돼지족발 1개, 술과 물 각 절반쯤 붓고 약한 불에서 장시간 고아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골담초 뿌리를 갈아서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 찌꺼기는 아픈 안부에 붙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관절염과 골관절결핵의 특효제로 쓰이는 박쥐가리 뿌리입니다. 먼저 박쥐가리 관절염 및 골결핵 법제 방법으로는 생뿌리를 캐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서 일주일 정도 말려줍니다. 뿌리를 잘 말리셨다면 용량 37에서 56g의 물 1000ml를 붓고 뿌리에는 독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추 한 줌과 감초 세 조각을 넣어줍니다. 끓일 때는 아주 약한 불에서 6-8시간 정도 달이시면 되고 달인액이 300ml 되게 농축시켜 그 달인액은 술과 함께 적당량으로 한 번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 다시 앞에 상술했던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요추와 흉추 경추에 발생한 관절염 및 골관절결핵 총 15명이 관절염 환자에게 1회 복용시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현저한 효과는 1명 호전은 2명이었으며 12명은 누간의 유압 즉 뼈가 아물거나 붙으면서 통증이 소실이 되었고 무효는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명은 X선 재검사에서 병소가 안정이 되었으며 증상과 징후가 점차 소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골결핵과 골관절결핵에 의한 골관절염의 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또 다른 방법은 박쥐가리 뿌리를 잘 건조시켜서 하루 30에서 50g을 달입니다. 그리고 물 용량이 3분의 1가량이 줄도록 달이시면 되고 식후에 술과 함께 음용하면 됩니다. 남는 찌꺼기는 상처에 덮어 씌우면 통증과 타박상으로 인한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박쥐가리는 체질에 따라 발작과 경련이 일어나니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토복령 10g과 율무 15g을 붓고 달여서 물의 양이 3분의 1 정도 되면 공복에 마시면 되고 이 법제를 통해 많은 관절염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년 묵은 시래기를 물에 담궈두었다가 쪄내서 아픈 관절 안부에 그대로 붙이면 통증이 경감이 되고 부기를 빼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다음 호랑가 시나무 껍질과 잔뿌리를 짓지어 환부에 붙여주면 아주 좋고 또는 잎을 다려 마셔도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뼈골이 심하게 쑤실 경우에는 간물을 다려서 하루 3잔씩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관절통이 심할 때는 겨자와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넣고 잘 개어서 환부에 찜질하면 관절염을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쏘는 증상에는 금은화와 뽕나무 가지를 각각 15g을 달여서 하루 2번 먹으면 됩니다. 팔이 못 움직이게 아픈 경우에는 뽕나무까지 한 줌을 짧게 썰어서 물 3사발을 붓고 2사발이 되게 달여서 하루에 다 먹으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